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.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살펴보고 있는 업종,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실시간 증시수다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일단은 뭐 어제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데, 아, 올해는 1월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역시 유럽장은 올랐고 미국도 그렇게 뭐 나쁜 자리들이 아닌데 한국만 유독 좀 하락을 했던 이유를 본다면요. 뭐 요즘 거래가, 증시도 거래가 좀 줄었고 침체 국면이죠. 문제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공룡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, 안 그래도 이제 수급 여력이 없는 시장에 자꾸 이제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상장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한마디로 이제 기둥뿌리 빼가는 물적 분할이 너무 많아요. 그 개인들 기둥뿌리를 빼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, 이 카카오도 보면은 이 껍데기만 남겼으니, 이 보면은 카카오 엔터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또 상장이 예정 중이죠. 이거 태도 너무한 게 아닌가? 태도 너무한 게 아닌가? 이렇게 희석이 돼서 전체적인 시총이 뭐 70조짜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, 뭐 전체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기존에 가던 대형주들이 못 가게 되는 거고. 그리고 SSG.com, CJ 올리브영 기존 주주 가치를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, 보면은 이제 유튜브도 상장하지 않는 구글과 엘파벳, 구글과는 너무 좀 실망스러운 행태죠. 유튜브도 상장하라고 가치를 보존하는데,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추세가 강한 주식, 추세가 강하고 좀 튼튼한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. 많이 빠졌다고 좋은 게 아니다. 강한 종목을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 좋고 흐름 잘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걸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뭐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네. 추세가 강한 기업들은 코스닥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코스닥에도 네. 2차 전지도 있고, 또 시총 상위에서. 또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골프존 같은 거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, 최근 조정에서도 골프존은 상당히 강하게 잘 버텨주고 오히려 수익을 주었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, 참 멋진 주식인 듯 합니다.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꾸준히 수익을 주는데, 그러면서 회사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겨울 한겨울 그린피가 뭐 24만 원이다 막 25만 원이다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조종마다 좀 더 사고 싶은 주식이고요. 비슷한 종목으로는 이제 좀 선광이라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. 종목이 하나 있어요. 선광 보니까 배당도 많이 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가 외인들이 꾸준히 이 주식을 사고 있다. 1948년 창사 이래 국내 최고의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. 소리 소문 없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, 뭐 일부 소량이라도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그리고 골프전이나 성광 주식이 뭐냐면 이제 미국 스타일이죠. 뭐 장기적으로 차두고 놔두면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또한 대형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, 삼성전기 등이 힘이 좋다,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, 앞으로 또 이제 미래에는 또 전기차가 완전히 이제 자리가 잡힐 때,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에서 뭔가 대폭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요.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. 오늘은 뭐 골프전도 좋지만 뭐 선광 관심 있게 좀 보자, 이런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 좋게 실적도 주가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을 보자. 골프전은 늘 뭐 강조를 해주셨고, 오늘은 선광이라는 종목도 시장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